연예인닷컴이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가수 타블로 씨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카페 타지노였습니다. 그 후 서태지 이지아 씨의 이혼 소송이 알려지자 등장한 이지아닷컴과 서진효를 비롯해서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연루된 교통사고 사건에 등장한 강대성 닷컴, 걸그룹 티아라의 불화설 및 계약 해지 사건에 등장한 티진효와 아진효, 그리고 최근 박시우닷컴과 박진효까지 연예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행처럼 생겨나는 연예인닷컴. 대체 왜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양측의 주장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들,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통해서 뭔가 진실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연예인닷컴 운영자와 회원들은 해당 연예인을 공격하는 안티카페가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한 공간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나왔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오해에 대한 진실이죠. 특히 박시우닷컴은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선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연예인닷컴이 광고 수익을 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박시우닷컴은 개설 하루 만에 6개의 배너 광고가 등장했고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의혹이 불거지자 현재 박시우닷컴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부 사이트는 동일한 운영자가 개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연예인닷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게 개인의 일인데 우리가 알아서 지금 말갈부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조장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마녀사냥 마냥 계속 몰아붙이는 게 있어서 너무 과한 네티즌의 신당 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예인닷컴 특성상 도를 넘는 개인정보 침해와 비방, 루머 양산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이 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 그 원치 않은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불거질 때는 너무 한없이 이렇게 막 마음이 추락하니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평소 우리가 했던 말은 아무도 안 믿었었고 우리한테는 그냥 어떤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로 남은 거예요, 이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거는 그렇게 나쁘게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잘못 삐뚤어진 방향으로 대중들이 같이 흘러서 군중 심리가 흐르는 방향으로 잘못 에너지가 갔을 때는 그것이 어떤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나 이런 식으로 안겨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됩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사건만 났다 하면 생기는 게 연예인닷컴인 것 같아요. 네. 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를 넘는 루머 양산, 그리고 때로는 개인정보까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비신랑 신현준 씨, 이제 준비 좀 되셨나요? 예.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또 네. 처음 봐요. 솔직히 얘기해요. 저 연예가 중계니까요. 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검색어에 신현주 씨 이름이 떠있는데, 네. 그 많은 기사에 네. 악플이 안 달린 것도 처음 봤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걸 저희가 대신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에서 오래 만났다고 그러는데, 네. 얼마나 만나셨나요? 뭐 12년 만났어요. 12년. 저 6개월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와, 6개월밖에 안 되셨구나. 재미교포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교포는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가, 예,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미국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떨어져 있는 시간도 많았을 텐데, 네.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예, 저도 이제 결혼한 선배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안 믿었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건물에 저는 들어가고 있었고 이 친구는 나오고 있었는데 스치는 순간 굉장히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친구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 길거리에서요? 건물에서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일을 보려고 가는데 정말 오랫동안 봐온 친구 같아요. 한 번도 본 친구가 아닌데.